출발! 자, 먼저 친 거에 이어서 이쁘게 여기서 톡 쳐가지고 빨랫줄을 만들었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치는 게 좋으냐. 내 공으로 일적구를 쳐서 이렇게 갔다 오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있던 공에서 일적구를 가장 얇은 두께를 쳐갖고 가다가 골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 공하고 일적구하고 정확하게 일자인지 살짝 엇각인지 빗각인지를 따져보고 그 다음에 치시는 거야. 그러면 자 얘는 부딪히는 이론으로 치면 되죠. 근데 여기서의 이제 요령은 뭐냐면 내 공이 이것도 정확히 알려드려야 돼. 그래야 빨리 고수가 될 수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아니, 다시 일적으로 찍어야 돼. 보셔봐봐.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딱 보셔봐요. 지금 거의 얘가 이 폭이 거의 비슷해. 그러면 초고수는 어떻게 치냐면 그냥 이렇게 치는 것도 알지만 뒷공 포지션 내가 많이 치려면은 그냥 이렇게 맞추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시면 얘를 이렇게 맞춰줘야 돼. 그럼 얘가 갔다가 일로 들어오겠지. 그럼 여기서 모일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쳤는데 이렇게 와서 조금 와서 찢어져. 그거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지. 그래서 끌어치기를 하는데 일적구를 약간 느낌으로 이쪽으로 90도를 치면서 내가 얘를 이쪽으로 맞춰주는 거야. 그래서 이 공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게 안 되더라도 그런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언젠가 그런 공이 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카메라 옆으로 좀 빼가지고. 아이고, 또 발로 걷어차네. 보셔봐요. 여기서 좌측 회전을 쓰면서 아니면 안 써도 90%에다가 확실하게 끌어치기를 딱 해서 내려와야 돼. 근데 안 돼. 안 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안 될 수도. 더 잘 썼네. 자, 보셔봐요. 이게 종이 잘라서 운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말한 대로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자, 여기 와서 이제 보셔봐. 지금 이 배치가 100%가 어디 걸려 있어요? 이게 100%잖아요, 이게. 내 공의 중심, 일적구의 중심. 그러면 100% 치면 얘가 안 맞아. 근데 100% 쳐서 얘가 맞는데 그런 분들은 점수 약하신 분이야. 그러면 얘가 맞으려면은 일적구를 이쪽으로 90%나 80%나 50% 이렇게 쳐야 얘가 맞는 거야. 근데 90%를 치면서 살짝 좌측이 아니라 좌측을 줘야 돼. 우측을 주면 안 돼요. 왜? 일적구가 내가 마이너스 주면 얘가 플러스가 먹어서 이리로 온다 이거지. 그래서 일적구를 한 90%의 수구는 9시 정도 주고 치는 게 좋아. 9시. 그래서 툭 부딪히면은 이렇게 내려온다 이거지. 근데 공이 잘못 섰어. 그럼 어떻게 칠 거예요? 공이 잘못 섰어. 이런 공 아까 저기서 몇 번 쳤을 때 얘가 안 맞고 뒷공이 맞고 얘가 맞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가장 얇은 두께를 치는데 내가 편하게 하려면은 마세로 치면 돼. 마세를 치면은 세리로 갈 수도 있어. 잘 맞을 경우. 근데 점수가 약할 때는 얘 쳐도 얘 맞고 비껴치기로 쳐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비껴치기. 잘못 맞은 거죠? 그게 아니야.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공이야. 거의가. 그래서 마세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세를 칠 때 어떻게 치셔야 돼? 여기서 Q각도 얼마에 몇시를 따져가지고 이 공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 공 앞에 하나, 두 개 그럼 이렇게 틀어야 돼. 내 몸이 이렇게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틀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잘못하면 내 공이 얘를 맞춰. 그라운드 마세를 쳐야 되는데 아니면 내가 얘를 맞춰서 맞추고 싶어.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다 보니까 들어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요 수구하고 일족구하고 공간이 엄지선이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는. 그러면 약간 여기 있는 공을 맞춘다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얘가 안 맞고 그라운드 마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수구하고 일족구하고 폭이 공 하나 떨었다. 그러면 그냥 들어가도 되는데. 네. 그 차이만 아시면 돼. 그래서, 어? 아이, 그러면, 마스의 큐 왔다 잠깐만 칠게요. 마스의 큐. 네. 근데 저쪽에서, 마스에는 저쪽에서 내선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안 걸리죠? 자, 한번 보세요. 세죠? 말하고 웃다고 보면은.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떻게 치면 돼요? 오, 요거 한번 보셔봐봐. 요거 한번 보셔봐봐. 어떤 게 일족구예요? 딱 보기에. 자, 이렇게 틀어서 얘를 딱 보여드린다면, 보나마나 얘가 일족구지, 뭐. 예? 보나마나 얘가 일족구예요, 얘가. 어, 앞에 거. 그럼 이거 어떻게 치셔야 돼? 네? 어떻게 치셔야 돼? 어, 요렇게 딱 보이면, 조금 여기 턱에서 보이네요, 여기 댐방이. 무조건 역회전 줘야 되는 거예요. 어, 역회전 줘서 거의 느낌이 뭐냐면, 이거는 내 수구로 일족구를 95% 정도로 맞춰야 돼. 그리고 수구가 일족구를 맞추고 내려올 때, 요쪽을 살짝 이렇게 얇게 맞춘다는 생각 갖고 쳐야 되고, 얘 두껍게 치면은요, 이 일족구가 일족구 위치에서 이리로 넘어와. 이 안으로 들어오려면은 그렇게 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신 거야? 그러면 삼각대를 조금 빼가지고 한번 쳐서 보여드릴게요. 역회전을 많이 쓰고, 대신 여기가 아니라 조금 앞에 맞게끔 생각을 하고 얘를 찾아들을 때 여기 얇게 맞춘다는 생각을 해야지 일족구가 안으로 들어온다. 네. 자, 보세요. 역회전 이빠이 써야 돼요. 이빠이. 그리고 편안하게 치셔야 돼요. 편안하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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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들이 떡이네. 공은 내가 말한 대로 안으로 들어왔죠. 여기서 날아갈 때는 살짝 일로 안 들어오고 일로 나올 것처럼 들어갔어. 들어갈 때. 그게 역회전의 힘이야. 역회전. 역회전. 그러면 지금 떡이라고 치면은 얘 어떻게 쳐야 돼요? 보나마나 여기서 큐 이렇게 조금만 꺾어보셔봐. 아니 그 핸들을. 그렇지. 한번 화면 보셔봐요. 유압식이니까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올라타야 돼, 이렇게. 왜? 그래야지 정확하게 칠 수 있다. 설령 안 맞는다 하더라도 자세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딜 줘야 돼요? 다섯이 쪽. 여기 앞에다 그러면은 다섯이 쪽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다섯이 쪽이. 여기지, 어디예요. 내가 생각하는 데가 여기네. 이 하얀 공을 이렇게 일자로 딱 거면은, 이렇게 반을 나눴을 때 일자로 거면은 우측이 다섯이야. 왜 여기 다섯이야? 내가 만들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섯시가 어딘가. 이렇게 다섯시가 아니라 내 공이 앞으로 갔다 뒤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명 백마세가 되는 거잖아요. 백씻기 하듯이. 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큐를 가볍게 올려서 가볍게 내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 또 떡이야. 또 떡이야. 그럼 얘 어떻게 쳐야 돼요? 요거 떡이야. 그러면 또 여기서
마세를 쳐야 돼. 그러면 얘는 몇 시야? 일곱 시야. 자, 그러면 보셔봐. 어떻게 일곱 시를 치는지. 이 공이 이렇게 본다면 일곱 시야. 이 하얀 공을 휘친 대로 본다면 일곱 시라고. 하면 다 나와요? 네. 네. 그러면 올렸다가 내려서 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얘를 맞춰서 얘를 맞춰야 된다 이거죠. 일족구를 쳐서 그러면 여기다가 딱 대고 눌러주면 이렇게 맞잖아요. 그렇죠? 자, 이 공은 어떤 게 일족구예요? 이 공? 이 공 치면 안 돼요. 왜냐면 수구하고 일족구하고 가만히 보면은 자, 큐를 가만히 한번 놔볼게요. 얘 살짝 내공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 여기는 좁은데 가면 갈수록 넓죠? 그러면 이거 억강마세를 쳐야 돼. 근데 그 밖에 내가 칠 수 없다 그러면 쳐야 돼. 얘를 칠 거야 내가. 얘를. 화면만 보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공을 100% 치면 이리로 가죠? 100% 치면 이리로 가요? 그러면 이 공을 이쪽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친다면 한 50% 60%의 우측 하단 5시죠? 원쿠션 입사각 반사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살짝 끌어준다고 생각하고 치셔야 돼, 살짝. 그럼 일족구가 어떻게 내려왔어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그 두께와 그 시침이 설명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떻게 쳐야 돼요? 지금은 내가 얘를 요거 잘 찍어야 돼. 요거 잘 찍어야 돼. 내가 얘를 딱 봤을 때 한번 보셔봐요. 내가 얘를 딱 봤을 때 요거 잘 들어보셔봐, 김사님. 요 공으로 요 공을 쳐서 얘를 맞추는 거예요. 얘 쳐서 얘 맞춰도 되는데,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순간 내 생각에 딱 봤을 때, 내가 얘를 딱 쳐서 얘를 맞추면 얘가 이리로 들어갈 것 같아. 그쵸? 쿠션적으로. 그러면 얘가 잘하면 쓰리 쿠션 패턴 끌어치기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방법.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리고 이 조건을 살짝 맞으면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놔두고 야, 네가 왜 거기서 빠지냐? 이거 잠깐만. 이렇게 놓고 이제 찍으면 딱 맞을 거야. 최소한 얘를 좌측으로 한 80% 정도 쳐야 되고 또 좌측을 주고 중심 정도 주고 이렇게 툭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각도상 보시면 이 공은 이렇게 찍으면요, 김쌤 이거 돌아오는 공이야. 돌아오는 공이라고. 이렇게 아도를 잘 빼야 되는 거예요. 초고술은 다 이런 식으로 쳐.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쳐서 이렇게 맞춘 거 그게 아니야. 내가 치기 전에 벌써 한 수를 내다보고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내다보고 쳤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못 치면 내가 두께나 당점 속도 뭐가 잘못된 거지. 이건 잘 맞는 거야. 근데 일족구가 쿠션에 가깝게 있어. 확 꺾여. 그래서 약간 내가 90%를 쳐야 되겠다 그러면 80%를 치는 거야. 왜? 이 공이 가깝게 있으면 확 꺾이는 현상이 일어나. 왜냐면 얘를 쳐서 얘를 맞을 건데 얘가 원, 투, 리버스 엔드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이 만약에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런 각도다 그러면 정상으로 쳐야 돼, 90%로. 요게 손가락 두 개도 안 떨어졌어.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넉넉하게 들어가. 그러면 얘는 빵 부딪혀주는 거야. 어떻게 해요? 한 80%의 플러스 느낌? 왜? 일족구가 원쿠션, 투쿠션,
쓰리 쿠션 맞고 돌아오니까 플러스 당점을 주는 거야. 그게 기준이죠. 네. 자, 화면 가리나 보셔봐. 안 가려요? 예. 네. 그러면 좌공을 내 공의 중심, 일적구의 중심, 팁 하나 내려도 돼요. 살짝 12mm 아니라, 아 6mm가 아니라 12mm. 그리고 빼서 빵 치는 거야, 이렇게. 왠지 공이 잘 맞은 것 같지 않으세요? 공 딱 쓴 거 보면? 요것도 밀어치기 대신으로 딱 치면은 공이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네. 자, 이렇게 보여드린다면, 여기 와서 각을 한번 보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화면에 보셔봐. 내 얼굴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죠? 여기 와서 봐야지 그 사람이 초고수야. 왜? 어?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 이게 얼마 쳐야 돼?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보면서, 일적구 두께 얼마에 내공에 몇 시를 주고 쳐야지 절로 끌고 내려갈 수 있을까? 수구하고 일적구하고 이적구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못해, 사람들이. 하수지. 예? 초고수는, 어? 요거 봐라! 그러고 친다고요. 자, 그러면 이 공을 얼마 치느냐?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 최소가 80%는 쳐야 돼, 최소가. 그리고 우측 중상단 2시 정도를 주고 한번 쳐볼게요. 쭉 밀어서. 지금부터 또 중요한 거예요. 이쪽에 와서 보셔봐. 자, 아까 이어치기를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전원이 꺼지는 바람에, 예, 아니 동영상이 꺼지는 바람에 다시 이어치기로 가는 겁니다. 이 공은 계산을 잘하면 셀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쉽진 않지만 여기서 수구로 일적구를 바라봤을 때 이적구를 쳐다보셔봐요. 일적구가 장단으로 올라오면서, 예, 셀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진 않아요. 자, 한번 보셔봐. 제가 한번 여기서 쳐볼게요. 만들기만 하면은 끝내주지. 여기서 그냥 세리로 갚아버리면 되니까. 안 되더라도 다음 공은 이쁘게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치느냐. 한 80% 정도 느낌에, 네, 한번 탁 부딪혀볼게요. 아, 약하다. 그쵸? 약하죠? 조금만 더 왔으면 될 것 같은데. 대신 얘를 쳐다보니까 키스를 쳐야 되는데, 키스를 쳐서 일로 한번 올렸다가 이제 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간다면 약하게 살짝 올려. 아, 안 되는구나. 아, 종이 아니라 붙어있는 게 심해서 안 되는구나. 일단은 다시 얘 쳐서 얼마 치냐고요? 가장 얇은 두께로. 오픈이에요, 둘 다. 그럼 어떻게 치셔야 돼? 내선하니까 백마스를 쳐야지. 예? 그러면 올라타서 여기다가 딱 중심을 잡아놓고 여기서 통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 요거 봐라. 봐. 아, 요것도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자, 셀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안 돼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간결하게 치면 돼, 간결하게. 가리나요? 아니, 가릴 것 같아. 이만큼 나가야 돼.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보셔봐봐. 와서 보셔봐. 약해. 약해. 냄새가 확실히 나. 자, 그럼 톡 내렸죠. 그럼 여기서 아까 일적구, 이적구인데 수구가 꼬링하잖아. 그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럼 조금 세게 쳐야지. 여기로 뺀다 이거예요? 얘 쳐서 얘 맞춰 일로 뺀다 이거야, 내 말은. 그래야지 고수지. 아니면 내 수가, 내 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그래야 일자를 만드는 거야. 아니면 얘 쳐도 되잖아, 얘. 얘가 100%가 일로 가니까 갔다 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공을 친다면 마세로 탁 부딪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아유, 얇았다. 끝! 아,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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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20분이네.